안녕하세요. 빠튜브 채널 바텐더 잭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것들은 이 앞에 있는 바 기물들입니다. 칵테일을 만들 때 바텐더들이 사용을 하는 기물들인데요. 이 기물들의 이름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기물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이 기물들이 다 없어도 칵테일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홈텐딩이라고 얘기를 하죠. 홈텐딩을 했을 경우에는 이 기물들이 없어도 칵테일을 만들 수 있는 대체 물건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전문성을 가진 바텐더들이 사용하는 기물들을 한 세트 정도는 구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비슷한 걸 가지고 계신다면 좀 더 맛있는 칵테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시간으로 그럼 같이 가시죠. 구독과 좋아요. 보온병처럼 생긴 이 스테인리스는 코블러 쉐이커입니다. 캡과 스트레이너 그리고 바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되며 스트레이너 부분에는 얼음을 걸러주는 망이 있습니다. 바디에 얼음을 넣고 술을 계량해서 넣어줍니다. 스트레이너를 연결 후 캡을 씌우고 쉐이킹을 합니다. 쉐이킹은 보통 10회에서 15회 정도 쉐이킹을 해줍니다. 흔들어주세요. 흔들어! 잔에 따르면 스트레이너가 얼음을 걸러주고 잘 섞인 음료만 나오게 되죠. 충분히 다 나왔다 싶을 만큼 음료를 끝까지 한 방울도 남김없이 잔에 잘 따릅니다. 다 쓴 캡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생상 버리셔도 됩니다.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보스턴 쉐이커입니다. 틴과 틴 이렇게 두 개로만 구성이 되며 스트레이너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먼저 큰 틴에 얼음을 넣고 술을 계량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작은 틴을 큰 틴에 결합 후 쉐이킹을 해줍니다. 보통은 음료를 따를 때 스트레이너를 이용해 얼음을 거르지만 작은 틴을 거꾸로 큰 틴에 넣어 얼음을 거르고 음료만 따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보스턴 쉐이커에 스트레이너라는 기구를 이용해 음료를 따르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큰 틴에 얼음을 넣어주고 술을 계량해서 작은 틴에 결합해 쉐이킹을 해줍니다. 보스턴 쉐이커는 용량이 커서 공기가 많이 들어가 칵테일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개의 틴을 분리 후 보스턴 쉐이커에는 거름망이 없으므로 이렇게 따로 스트레이너라는 기구를 이용해 얼음을 걸러 술만 따르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엔 이렇게 깔끔하게 잘 섞인 음료만 나오게 되는 거죠. 보셨듯이 스트레이너라는 도구는 바 용품 중 꼭 필요한 도구인데요. 동그란데 스프링이 달려있어 거품을 걸러주고 스테인리스 부분에는 구멍이 있어 깨진 얼음을 거를 수 있게 해주는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가끔은 스트레이너를 보고 거품 낼 때 쓰는 도구이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스트레이너에 스프링을 분리해 틴에 넣고 쉐이킹에 거품을 내기도 합니다. 틀린 말도 아니죠. 다음 거지, 아니 직업. 모래시계처럼 생긴 이 도구는 각종 재료들을 정확한 비율로 배합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량컵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용량이 다른 두 개의 계량컵이 붙어있어 뒤집어가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플레어바에서는 직어 없이 푸어를 사용하여 계량을 하기도 합니다. 맑고 청아한 종소리는 직어의 두 번째 기능으로 아직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누르지 않은 분들을 최면하여 누르게 하는 기능도 있답니다. 다음 믹싱글라스와 바스푼입니다. 믹싱글라스란 쉐이킹을 하지 않는 칵테일, 즉 스터 칵테일을 하기 위한 글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섞이게 저어주려면 스푼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기다란 손잡이가 있는 스푼으로 믹싱 글라스 안에 있는 재료를 저어 혼합을 해줍니다. 스터는 향이 많이 빠지지 않고 얼음이 깨지지 않으며 거품이 나지 않는 칵테일의 휘젓기 조주법을 사용하는 칵테일 조주 방법입니다. 바 스푼의 뒤는 널적한 스푼과 포크처럼 되어 있는 스푼 등으로 각 모양마다 기능은 다르지만 널적한 부분으로는 저어주기도 하고 포크처럼 되어 있는 부분으로는 레몬 등을 찍어서 즙을 내주거나 집을 때 사용을 합니다. 이상 칵테일을 만드는 주요 도구 5가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도구 설명만 했더니 재미도 없고 목도 갈라져 칵테일 한잔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지금 만들 칵테일은 고수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잔의 리밍과 술병만 봐도 아실 거예요. 마가리타입니다. 마가리타는 쉐이킹 기법 칵테일로 주 재료는 데킬라입니다. 오늘 사용할 데킬라는 레포사도 1800입니다. 우선 레포사도 1800을 50ml 1과 4분의 3 온스를 계량해서 넣어줍니다. 데킬라의 주재료는 아가베, 즉 용솔란이라는 선인장 다육식물인데요. 용솔란의 가지를 제거하고 나면 파인애플처럼 생겼다 하여 삐냐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두 번째로 계량을 해줄 술은 트리플색입니다. 15ml 2분의 1 온스 계량에 넣어줍니다. 오렌지 리큐르이며 대체술로는 후행트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임주스 15ml 2분의 1 온스를 계량에 넣어줍니다. 생가짐 라임을 넣으셔도 되고 시중에 파는 라임주스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모든 재료를 혼합한 보스턴 쉐이커를 쉐이킹해줍니다. 마가리타의 탄생설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바텐더의 여자친구였다라는 설과 칵테일 중에 데이지라는 칵테일이 있는데 데이지 레시피 중에 기준인 브랜디가
테킬라로 바뀌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데이지가 스페인어로 마가리타라는 뜻입니다. 잘 섞은 칵테일 마가리타를 잔에 따라주면 코끝의 프레쉬한 상큼함과 그리고 테킬라의 알코올 향이 기분 좋게 올라옵니다. 저는 좀 더 시원하게 마시기 위해 크러쉬드 아이스를 잔에 넣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수가 좀 있는 칵테일로 소주 주량 반병 이상이신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며 칵테일 먹고 취하고 싶은 날 꼭 드시길 권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임 가니쉬로 칵테일 마가리타를 만들어 보았고요. 첫 영상이다 보니 내용이나 편집이 엉성했던 부분도 있지만 계속해서 나아질 거라 응원해 주시고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안 해주신 분들께서는 영상이 끝나기 전까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제발.